모두 다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들도 제자로 가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좀 꺼주세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든지 꺼주시든지 하세요. 아니 이때도 많이 자 잘 앉아주세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제4회 유교 참전 유공자 입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다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자찬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이어서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반가운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위로인 행사를 오늘 처음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우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해
연령이 벌써 88세죠. 물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우리들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저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충성! 예, 김장님의 인사 말씀 주십니다. 이어서 금일 행사 시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국민의례 지금 1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제2부 행사를 약 1시간 걸쳐서 주최하고 제3부에는 우리 회원님들의 장기 자랑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부산시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입문행사로서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는 해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낙천 우리 회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셨는데 우리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수분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실 텐데 우리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죠. 건강을 위해서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일부러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오늘만큼은 박수는 아끼지 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노래의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노래 자랑은 날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12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5분은 우수상, 나머지는 참가상인데 우수상에는 상품이 아주 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갈 같이 일단 맞덮어 놓겠습니다. 참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먹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잘 부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연령에 맞게끔 그냥 열심히 부른다고 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오늘 점수는 우리 지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예술연합회 우리 그 지부장님하고 두 분이 오늘 또 백낙천 회장님 오늘 참지 않았었기 때문에 두 분이 오늘 하실 겁니다. 두 분이 공정하게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다음 우리 그 문화원 우리 그 이동훈 지부장님께 마이크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무 진행을 맡으신 우리 권이독 사무처장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선정관 씨 요 관상 좀 치워주세요. 예, 존경하는 6.25 참전 유공자 선배님 여러분, 오늘 이만수 지부장님과 박태동 부지부장님 그리고 권희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픈 행사 때 차지방님이 월남참전했는데 그건 잘못 알아요. 여기는 월남참전이 아니고 참부참부님 6.25 유공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진정한 애국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에서는 큰 힘은 못되지만 보살 것도 없지만 작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주신 우리 이만수 지부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2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 부산 지부장 이동훈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상은 제가 대신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노래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셨는데 이 부산 경남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이분을 안 거쳐갈 분이 없습니다. 가수들이 현재는 작곡도 하고 계시고 수많은 가수를 들고 있는 우리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조항회장 백낙천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가수는 설태수님을 모시고 청춘등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위 백설공주라고 부르는 예쁜 아가씨가 나오겠습니다. 안소연님을 모시고 사랑 하나봐.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이번에 또 모실 가수는 우리 이번에